같은데. 저와 저희 파트너는 원단들을 조금 셀렉해볼 거고요. 원단이랑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라벨들 같이 대보면서 좀 어떤 원단 컬러로 가면 좋을지 그런 거 같이 얘기해볼 거예요. 애플의 노예들이다. 계획에 이거지. 이 태양이지. 이거 봐. 이 태양이 비치니까 이게 살아. 그 챔프 커피 여기 맛있으니까. 아 그래? 여기에 있어? 여기 들어가. 아 진짜? 그러자 그러자. 카페인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지금 언니가 추천하는 챔스 커피를 가보고 있습니다. 챔프. 챔프 커피. 아 괜찮아요. 초크 블렌딩으로 해주세요. 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했던 셔츠 사진 촬영을 마쳤고 지금 거의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나? 그치 언니? 11시 반 정도 됐는데 이때까지 찍었던 사진들 한번 쭈루룩 보고서 쉬고 있어요 지금. 한 수백 장이 되는 이 사진 중에서 뭘 올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때 인스타그램에 9월 9일에 저녁 9시에 제가 셔츠를 드디어 오픈을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거든요. 사실 이거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옷은 만들었는데 마켓이든 뭐 쇼핑몰이든 하지 않는 게 맞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군인 남자친구 같다고 누구셨죠? 하여튼 군인 남자친구 같다고 곰신이 되어서 기다리겠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혼자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혼자 감동을 엄청 먹은 거예요. 옷을 받아보셨을 때 조금 더 각 잡혀있고 원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랄까
원단을 셀렉하는 부분이랑 원가랑 여러분들한테 가격적인 부분을 오픈을 좀 늦게 한 편이잖아요. 그랬던 이유도 사실은 원단이 중요해요, 진짜. 어떤 옷을 보더라도 쇼핑을 할 때 SPA 브랜드든 아니면 뭐 명품 브랜드든 원단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1차원적으로는 이 옷을 입었을 때 오래 입을 수 있고 질리지 않고 퀄리티가 좋아 보이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원단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기도 하고 제가 옷을 고를 때도 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가를 낮게 가려면 원단을 조금 안 좋은이라고 하면 좋지만 좀 적당한 원단을 쓰면 되는데 그 욕심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추고 싶고 그러자니 좋은 원단을 쓰기는 애매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 모델을 쓰고 전문 촬영 기사님을 두고 뭐 스튜디오를 빌리고 막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은 당연히 그 옷 하나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브랜드 값을 받는 거고 사실 학생분들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긴 했는데 한 가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쇼핑을 할 때도 내가 이 옷을 오래 입을 수 있을지 말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그 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작년 여름에 도대체 뭘 입었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옷을 똑같이 소비를 하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옷의 퀄리티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한 번 빨면 왜 못 입는 옷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트렌디한 옷을 사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음 시즌 트렌드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내가 샀던 옷에 들어가 있다 하면은 정말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한 벌 만드는 옷이어도 여러분들이 샀을 때 꾸준히 입을 수 있는 옷이기를 바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튼간 여러분들이 이 셔츠를 구매를 했을 때 입어보고서 아 퀄리티 좋다, 잘 샀다, 여기저기 청바지에도 매치할 수 있고 슬랙스에도 매치할 수 있고 원피스에도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옷이구나 느껴지게끔 되게 스탠다드하면서 실루엣에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저한테 리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어딘가에 홍보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소리를 읽고 싶은 그런 마음 같은 거? 알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입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알려주시면 아마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옷을 만들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튼 암월 대잔치를 10분 동안 했는데 9월 9일 9시에 만나요. 진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오그라들어서 나 지금 발가락도 막 이렇게 세우면서 말하고 있는데 여튼 9월 9일 날 만나요. 안녕. 저는 이제 일어났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어제? 목소리 왜 이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바스티 뮤즈의 셔츠 사진 오늘 보정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 거예요. 나 근데 큰일 났다. 목소리가 아파. 물 마셔야겠어. 목소리도 가고 전체적으로 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팩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정신을 좀 차리는 아침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듀이셀이라는 마스크를 아침부터 한번 해볼까 해요.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조그마한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게 프라이빗한 케어를 할 수 있다고 써져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팩할 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침 세안 전이라고 하거든요. 딱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듀이셀 팩을 하고 있는데 얼굴을 막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이 시트 마스크가 지금 되게 쫀쫀해가지고 피부를 쫙 당겨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센스 점성도 되게 거미줄같이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마치 붕어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저 팩할 때 흡수 잘 되라고 요거 써주고 있거든요. 플랜슈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1번이 이제 세럼 같은 거 영양 집중 흡수시켜주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쓰면서 막 제가 할 일 하고 그래요. 요즘 또 잘 쓰는 제 2의 팩. 1분이 지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번에 촬영했던 다스트 뮤즈 옷들입니다. 지금 근데 조금 덜 찍은 아이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급하네요. 이거를 얼른 찍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짜란. 다스트 뮤즈예요, 여러분. 휴, 휴, 휴. 한쪽 팔만 올라가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동생이랑 을왕리 밤바다 드라이브를 갑니다. 아니 오늘이 9월 9일이거든요. 제가 셔츠를 오픈하겠다고 했던 날인데 오픈을 하고서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이에요. 지금 3시간이 채 안 된 상태인데 거의 전량이 솔드아웃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동생이랑 둘이서 축하 드라이브를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즐겁게 오늘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